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사랑은 원래 아픈 건데 김광석은 왜 사랑이 아니라고 탄식했을까요? 또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 상처받는 게 두려워 다가가지 못하는 사랑을 심리학에서 코슴도치 딜레마라고 합니다. 코슴도치들은 날씨가 추워지면 한데 모여서 체온을 나눕니다. 하지만 가시에 찔리기 때문에 어느 선 이상은 가까이 가지 못한다죠.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도 말했습니다. 현대인은 북풍 한설 동토에 버려진 한 마리 가시도친 코슴도치라고. 벌써 새해째 코로나의 광풍 속에선 우리의 처지가 그렇습니다. 이제 봄이 오기에 더 비극적인 심사를 시인이 노래합니다. 꽃보라 날리듯 비말 뿜는 봄의 숨결은 뜨겁기만 한데 마스크 속에 숨은 코는 살려고 살아내려고 몸부림친다. 설상가상 우리 앞에 버티고선 코로나의 막바지 고갯길이 하도 가파르고 험해서 정신이 아득합니다. 지난 한 주 확진자 세계 1위에 100만 명당 확진자는 더 압도적입니다. 어제 하루 186명이 숨져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기 전 기록 109명의 두 배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하루 30만 명 안팎 확진자가 2, 3주에서 한 달까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봅니다. 3월 말 하루 사망자가 300에서 500명까지 나오고 5월까지 1만 5천 명이 넘게 숨진다는 예측도 나왔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의 정점이 오기도 전에 잇따라 방역 고삐를 풀고 있습니다. 사흘 전 방역 패스를 해제한 데 이어 식당, 카페 영업 시간을 밤 11시로 늦췄습니다. 2주 전 밤 10시로 늘렸던 지침을 오는 13일까지 유지한다던 일정을 열흘 가까이 이렇게 앞당긴 겁니다. 고슴도치 딜레마는 커녕 가시에 찔려 피를 흘리더라도 더 가까이 가라고 등을 떠미는 형국이죠.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들어주기 위해서라고 이해하고는 싶습니다만 그렇다면 왜 이제서라는 의문을 떨치기 어렵습니다. 방역 패스 중단만 해도 대선을 앞둔 정치 방역이라는 시각이 저희 여론조사에서 절반을 넘었습니다. 코로나 역병이 돌기 시작한 게 벌써 2년이 지났는데도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K방역에 달린 정치의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불신이 우리를 더 힘들고 슬프게 하는 것인지도 모르죠. 소설 패스트의 한 대목에서 패스트를 코로나로 바꿔봅니다. 코로나 환자가 되는 것은 피곤한 일이지만 코로나 환자가 되지 않으려는 것은 더욱 피곤한 일이다. 날은 저물고 갈 길은 험하고 범람하는 역병의 홍수를 헤쳐나가야 할 우리 모두의 처지가 이래저래 고달플 따름입니다. 3월 4일 앵커의 시선은 살려고 살아내려고 였습니다.